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매일복음 사도행전 28장. 와,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 아마 한 오늘 내일 끝낼 것 같은데. 사도행전 28장 말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장정의 사도행전 2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11절부터 말타스에서 세달 동안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멜리데라 하는 말타스. 읽겠습니다. 석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배 기호는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로 가세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대어 준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려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오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라. 와, 22절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석달 후에 섬에서 잘 대접받고 잘 쉬다가 그 배에서 이제 세달 후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하면서 쭉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또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이 만나서 이 죽으러 가는 바울을 만나러 온 거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바울이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 왜? 지금 여기 잘못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도 해를 당하는 걸 아는데 그해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온 것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구나. 사실 캄보디아 이번에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어저께 밥을 먹었는데요. 아, 캄보디아엔 7년 있었어요. 7년 있다가 이제 백신 맞고 하느라고 와서, 그분들은 보잉에서 일하고 참 장로로서 오랫동안 열심히 평신도로 US에서 MBA하고 뭐 막말로 잘 나가는 엔지니어였다가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보낸 통에 자기네들도 몇번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이제 7년 전에 집도 다 팔고 아직 뭐 28, 25짜리 애들 아파트 얻어주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멋진 분들이죠. 그리고 살다가 지금 백신 때문에 와서 그 2베드룸 아파트에서 그냥 애들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한두 달 있으면서 이제 백신 다 맞았어요. 들어가신대.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지금 2주가 아니라 3주까지 격리시킨다 그러고, 지금 캄보디아에는 걸리면 병원이 없어서 고칠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는 그 한국 분도 걸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산소 호흡기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언제 얻냐 하면 서로 아이언 샤픈 아이언, 서로 아저 우리 8월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9월에 들어갑니다. 야, 참 놀랍죠. 근데 우리는 들어가서 캄보디아에서 아무 거를 안 해도 그냥 캄보디아 우리 스태프들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왜? 지금 다들 캄보디아를 떠나고 있고 이제 이거 끝날 때까지 못 들어온다 그러고 아예 그냥 정책적으로 여기 지금 캄보디아 들어와 있는 많은 선교단체가 정책적으로 선교사가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일단 떠나면 캄보디아 못 들어가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돈 싸들고 격리비만 2,000불씩, 1,500, 1,800불씩 드는데 둘이서 들어온다. 딱 들어가면 그냥 그거를 존경받아요. 그래서 맞다. 소식을 읽고 목숨을 걸고 바울을 만나러 왔더니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참 너무 고맙죠. 자, 우리가 로마애들과 바울은 자기를 지킨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느니라. 왜? 그냥 방을 얻게 해줬어요. 2년 동안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무슨 뭐 죽을 죄도 아니고, 근데 왜 2년을 있는가는 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아마 시저에게 한 사람들이 밀려 있었나 보죠, 한 2년. 어쨌든 로마 군사의 한 군사와 함께 같이 따로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바울이 그 유다교의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를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 됐다. 그래서 사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정이 없는 것을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다이내믹은 뭐냐 하면요. 로마가 정치적, 경제적 센터였잖아요. 한국에서, 그죠? 한국에서 이제 있을 때, 한국, 미국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지금 이렇게 막 속국으로 있을 때, 그죠? 한국이 속국이 있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일본 사람이었던 거야. 신분이. 그래서 나는 일본 황제에게 가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태워서 보내. 그래가지고 일본 도쿄, 그때 당시는 도쿄가 아니죠. 어디야? 삿포로, 오사카죠. 오사카. 거기 가가지고 황제 만나겠다 그랬더니 좀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한국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 사는 높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실 여차여차해서 광주에서 잡혀서 서울에서 잡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너에 대해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좋지 못한 것을 고한 일도 없느니라. 사실 우리는 잘 몰라 너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파, 예수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계속합시다.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믿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그 유대교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그러니까 맥락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는 땅끝까지 전해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다,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후로 말씀이. 그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썼는데 좀 28장이 어떻게 책으로 하면 컨클루션이 좀 그래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꼭더 써줘야 될것 같은 기분.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데 책은 컨클루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고로 뭐라든지 사도 바울이 해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힌트를 주든지.
그래서 이거를 픽업한 것이 이제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시죠. 하영조 목사님이 사도행 Acts 29,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운동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2,000명을 내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막 푸시하고, 원래 운동가시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뭐 그렇게는 안 됐고, 그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이방인들, 그 이방인이 또 센터가 되고, 서울이 예루살렘이 돼서 서울을 또 떠나서 일본이 센터가 되고, 캄보디아가 센터가 돼서 촉하는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들로 연결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매일매일 사는 삶이요, 매일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땅끝,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이 여러분의 땅끝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가족이 여러분의 땅끝이죠. 네, 저는 아직도 땅끝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어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같이 가자는. 네, 우리가 딱 죽었는데 우리 죽자마자 이제 온 인류에 믿는 사람이 다 모이거든요. 거기. 왜? 시간을 초월하니까. 천국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딱 죽어서 천국 가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내 손자, 자녀, 증손자, 백손자까지 만약 예수님이 천년 늦게 오신다면 한꺼번에 쫙 모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친구, 친척을 못 만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 복음은 뭐냐.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도 묻고 둔하고 눈을 감고 있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않는 이러한 백성들,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음성을 듣는 사명을 받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가장 우리의 뭐 안 믿겠다는 애들을 데리고 계속 그것만을 평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move on. 다른 캄보디아도 가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정착해서 캄보디아의 신학교를 통해서 개척해서 자립하는 교회에서 라오스도 가고 라오스에서 베트남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딩을 왜 주셨겠어요? 뭐 빌딩에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아니죠. 거기가 다시 허브가 되고 센터가 돼서 리서치하고 자립하는 교회, 복음을 외치는 교회, 학생들, 신학교에 가서 별 볼일 없는 애들이 별로 말 안 들으면 거기는 사업가들, 인텔렉츄얼들, 이성인들 다 모아서 탑 리더십 모아서 또 복음을 대해서 논하고 기도하고 해서 땅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야, 오랫동안 우리 이 책 했죠?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 조금 특별한 거 좀 하고 이제 그 요한복음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대해서 익사이팅하게 이제 읽어주기 시작하시고 이 책도 아마존에 그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아니면 아카데미아.edu에 가서 공짜로 해서 이제 벌써 가슴이 뛰네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요한복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셋집에서 자기의 오늘 삶이 다 영접해서 담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광을 가르쳐서 200년 뒤에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임플로션, 인사이드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기둥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일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그동안 사도행전 하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의 영께 찬양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자, 또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홀리키스로 문안드립니다.